네,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류현진 선수의 한화 이글스 시절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는 류알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 좀 류현진 선수를 저평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죠? 동상고의 4번 타자이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토미존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에 1순위로 들어갈 뻔 할까 하다가 한화 이글스에 입단하면서 99번을 달고 등장을 했고 데뷔 첫 해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하는데 KBO 리그 역사상 데뷔한 신인이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한 건 전무후무한 일이고 앞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야구 역사상 뭐 거의 손에 꼽힐 만한 뭐 손동열 감독이나 역대 위대한 투수들의 견줄 만한 오히려 어쩌면 그런 많은 선수들을 뛰어넘을 만한 성적을 한화 이글스에서 냈고 류현진 선수가 예전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리틀리그 선수 만나서 야 삼진으로 잡아 수비 믿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화 이글스가 류현진 선수가 에이스였을 때 좀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게 류현진 선수의 멘탈 강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한화 팬들이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이 선수는 본인의 심장 박동을 조절할 수 있는 선수라는 이야기를 정말 극찬을 받을 정도로 이 류현진 선수가 멘탈이 철벽 멘탈이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한화에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길러졌던 게 아닌가. 제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류현진 선수가 한화에서의 마지막 경기 있잖아요. 그 경기 정말 잘 던졌는데 승리 투수가 안 됐어요. 그때 승리를 했으면 99승을 하고 99번을 달고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98승에 멈췄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지만 저는 류현진 선수가 한화 이글스에 간 게 본인의 정말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화 이글스에 입단을 함으로써 송진우, 구대성 또 여기에 정민철이라는 정말 한국 야구 역사상 위대한 투수들로부터 여러 가지 노하우라던가 또 뭐 체인지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구종 습득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현진 선수는 스폰지예요. 스폰지밥이 아니라 스폰지입니다.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환경이 어디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대투수들과 함께 프로 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모든 걸 빨아들인 겁니다. 또 다저스로 건너가서도 다저스에서 클레이튼 커쇼, 잭 그레인키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와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성적만 빼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대투수들의 그런 장점들을 류현진 선수가 빨아들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가 다만 제가 이제 아쉬운 건 한화 시절에 아무래도 소년 가장이고 또 한화 이글스가 절대적으로 류현진 선수에 좀 의존하는 바가 많다 보니까 류현진 선수가 나이 대비 너무 좀 고생을 했다. 이닝을 많이 던졌다. 공을 많이 던졌다.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로 해봤자 사실 미국, 일본, 한국이죠. 그 세계 리그를 비교해 봤을 때 동나이 때 류현진 선수만큼 던진 투수를 살펴보니까 1990년 이후 데뷔한 투수로는 없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어린 나이에 가장 많은 공과 가장 많은 이닝을 던졌고 심지어 류현진 선수는 겨울에도 쉬지 못하고 국제대회에 참가를 했어야 됐어요. 가장 류현진 선수처럼 혹사를 한 투수가 누구였냐 마지막 투수를 살펴보니까 1980년대 뉴욕 매치 에이스였던 드와이트 구든 네, 이 선수가 데뷔 첫 해, 이듬해 이제 사이영상을 차지하는데 이 선수 이후로는 류현진 선수만큼 뭐 많은 분들이 펠릭스 에르난데스가 정말 혹사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류현진 선수는 그보다 더 많이 혹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살짝 아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LA 다저스가 류현진 선수 입단 신체 검사 때 어깨 쪽에 인대 손상이 있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견을 하고도 류현진 선수를 데려갔고 왜 메이저리그가 류현진 선수에 주목을 했냐면 류현진 선수 이전에 성공한 한국인 투수들이 있습니다. 박찬호, 김병현, 서재응, 뭐 김선우 많은 선수들이 가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아마추어 시절에 건너가서 KBO 리그가 배출한 투수들이 아니라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성장을 한 그야말로 한국 선수, 한국 혈통을 갖고 있다 뿐이지 메이저리그에서 성장을 한 투수였거든요. 근데 반면 류현진 선수 이전에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에 건너가서
성공한 투수가 없는 상태에서 메이저리그의 스카우트들이 몰려와서 류현진 선수의 피칭을 보고 아, 이 선수는 KBO 리그에서 어나더 레벨이다. 그리고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받고 에이전트를 스카브라스로 선임을 하는데 저는 이게 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배짱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 보라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보라스는 메이저리그에서 그야말로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잡고 있는 최고의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라스가 풋볼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해요. 근데 딴 종목에선 쩔입니다. 근데 야구에서는 원탑인 이유가 뭐냐면 보라스가 보유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그리고 메이저리그가 될 만한 아주 유망한 아마추어 선수들이요. 1,500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단이 보라스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고 보라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스랑 싸운 구단들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보라스가 선수를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에이전트를 류현진 선수가 선임을 했고 이런 경우 있어요. 보라스는 배짱을 부리고 싶은데 선수가 간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라스가 우리 배짱 좋게 나갑시다 할 때 선수들이 아 나는 이러다가 계약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이 조건에 계약을 합시다 그러는데 류현진 선수의 배짱이 보라스와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이따 포스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라스와 류현진 선수가 포스팅 종료 30초를 남기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